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read예요. 리드가 아니고 읽었어. 과거의 사실입니다. 일단 review, 뭐 후기라고 하면 되겠죠. 후기인데 of social distortion이라는 곳의 후기를. 자, social distortion은 사회적 왜곡. 자, 왜곡이죠. 왜곡이라는 건 어려운 단어라서 알파고가 이해를 못해요. 자, by Jack Church에 의한 난 시제일치의 과거의 red와 그 다음 couldn't에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couldn't have been, could have pp죠. 근데 couldn't have been이니까 could have been more let down, 더 이상 실망되어질 수는 없었다. 되어질 순 없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down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후회하다는 수고예요. I feel like, I feel like니까 like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저 book, report 명사 들어갔어요. 자, 그것은 책 보고서처럼 느꼈는데 written 과거분사죠. 그래서 적혀진으로 써야 돼요. 자, by a child, 아이에서 적혀진 보고서같이 느껴졌어. 자, 철치는 자, made no예요. No attempt, 시도. 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자, to describe part. 자, 그래서 to describe가 앞에 나오는 attempt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부사의 목적으로 묘사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법상 형용사로 잡겠습니다. 자, 어떤 시도인데 묘사하려는 자, 부분인데 자, the set list, 자, 무대 목록, 목록을 설명하려는 자, 혹은 the highlight, highs and lows네요. 그러면 굴곡, 기적, 굴곡, up and down은 뭐 상승과 하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굴곡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고조와 굴곡이라고 했습니다. 자, of the show, 그 쇼에 대해서 기복, 기복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기복을 설명하지 않았어. 자, 그러나 대신에 자, wrote 썼어. 자, 시제일치 시키고 있죠. 자, made의 시제 1번과 그다음 wrote 누가 썼어요? 철철이 썼어. 자, songs all sounds the same 하다고. 자, 노래가 모두 sounds가 동사예요. 그래서 들린다. 자, 들리는데 다 the same. 자, the가 붙으면 보통 우리가 완전히 똑같이 들린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다음 한 칸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he는 churchill이죠. 아까 썼던 제가 churchill은 ignored 했어요. ignored는 무시, 무시했는데 부분을 자, of the show, 쇼의 부분을 무시했어. 자, where 여기서 어법 주의하시고 where 뒤에는 완벽한 문장 들어가죠.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는 문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 네스가 주어, 자, stopped, 멈췄는데 to talk,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자, about the inspiration, 영감. 자, 영감인데 자, for some of his songs 까지. 자, 그 some이니까 복수에 s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 말은 여기서는 마이크 냈어요. 마이크 노래의 몇몇의 영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하여 부사의 목적, 멈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 자, 그리고 open up, open은 여기서는 up to the audience, open은 공개. 자, 공개하려는 부분을. 자, to the audience는 관객, 관객에게 이렇게 했던 부분을 아예 그냥 생략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무시했단 말은 아예 리뷰 안 썼단 말이에요. 자, the only reason이 좋은데 또 대생략 구조겠죠. 자, 유일한 이유인데 자, that I can think of that you would even print this uninspired review까지 묶여주고 자, 이유가 주어 단수 is, 그 다음 to는 동격의 보어로 쓴 명사정용법이야. 자, 유일한 이유인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think 전치사 of 써요. 자, that은 또 접속사로 썼죠. 자, you 주어 뒤에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자, print, 네가 심지어 프린트라는 것은 출력하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출판. 출판한 유일한 이유는 this uninspired는 감흥이 없는 리뷰 후기를 썼던 유일한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is to use, 사용하는 것인데 사진들을. 자, 그래서 사진들을 복수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that도 복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 동사 were 썼어요. 종속절에. 자, 이 사진들이 were taken at the show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유는 is 동격의 구조로 아까 다시 자 사용하는데 사진들을 어떤 사진?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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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were taken at the show 수동이죠 were taken 자 찍어졌던 사진들을 사용하려고 했어 그게 유일한 이유야 이런 뜻이고 자 I can appreciate 자 조동사 동사 원형 감사 나는 감사할 거야 부정적인 부정적인 자 리뷰 후기를 자 of concert 콘서트에 자 as long as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 한 자 뭐뭐 하는 한의 뜻이에요 자 it is well 수동 well 부사로 썼고요 잘 부사가 reasoned 설명되어지는 설명되어지는 한 나는 감사할 거야 reason이 추론하다 이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되어지더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 there is 유도부사 is 때문에 단수 썼죠 단수로 no explanation 그럼 no예요 설명 설명이 없었고 또 no reason이에요 이유 이유가 없었는데 there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리뷰겠죠 리뷰에 여기에 there is 그것은 단지 lazy 게으른 그래서 게으른의 형용사 1번 썼고요 자 그리고 자 tired 과거분사로 썼지만 형용사예요 자, 피곤한 저 뒤에 형용사 두 개가 지금 excuse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명 자, 변명이 변명이 아니라 변명이죠 자 변명인데 for an article 기사를 위한 자 I think I asked that 나는 요청하는데 that 또 접속사예요 여기가 please 삽입절이고 제발 자 take 주어동사 썼죠 take more care take care이죠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자 in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동명사로 바꾼 추징 들어갔습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when you print 의문사 주어동사죠. 무언가 자,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the thing which 너가 프린트 하는 것에. 까지 문법은 다 해석이랑 봤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글 쓴 이유를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은 요런 이유가 되고 요거는 우리 알파고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평 게재의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려고